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임재규 선생님 증례입니다. 우리 임재규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octor 재규 림. 네, 임재규 선생님. 예, 62세 남성입니다. 경부 초음파상 그 서브 링규얼과 하이오이드 본 사이에 라운드한 0.9 내지 곱하기 0.7cm 무에코 구조물이 보이고 사이로그로살 닥터 시스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에도 봐도 라운드 아네코이 0.9, 0.7cm 시스틱 리전이 보이고 칼라 도플러의 헬리오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우리 임재규 선생 의견에 동의합니다. 갑상설간 난종, 사이로그로살 닥터 시스터. 요거는 단축상인데 장축상도 같이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초음파 영상은 장축, 단축, 최소한 두 영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경계가 명료한 시스틱 리전, 하이오이드 본과 이 서브링규얼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 영상 이렇게 사이로그로살 닥터 시스터. 우리 사이로이드는 텅 베이스에서 발생해서 쭉 사이로이드까지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도중에 이 사이로이드 트랙에 거기 막히지 않고 남아 있다가 거기 물이 보이는 그런 컨제니탈한 병변입니다. 제가 이제 초음파 용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초사 제82기 2022년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서울 수서역 현대벤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여섯 분의 선생님 모시고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교육 정원은 6명이고 실습 위주 교육이고 초음파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선생님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제 휴대폰 010-4531-2089, 053-743-2089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안내할 것은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핸즈온 USB입니다. 스캔법 USB,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용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들어있는 USB입니다. 그리고 장기별 질환 해설 USB 있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USB는 내용이 방대합니다. 동영상 강의로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추천하는 스캔법 USB, 장기별 질환 해설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